마라라고 들어보셨어요? 요새 마라 열풍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제 하늘이 가로수길에 있는데 가로수길에도 유명한 마라탕집은 정말 줄을 서서 다들 드시더라고요. 매운맛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맛 맞는 것 같아요. 한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 매운맛 라면 같은 경우에 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0%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매운맛은 맛이라기보다는 혀가 느끼는 일종의 통증인데 매운맛을 담당하는 이 캡사이신 성분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기분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확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. 근데 보통 매운 거 먹으면 위가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. 사실 지금 사연에서 나온 내용처럼 매운맛이 위에 도움이 된다 와 아니면 아니다 자극이 된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.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싶으실 겁니다. 실제 한 그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오히려 위염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밝힌 바가 있어요. 어머 매운맛이 위염치료에 도움이 돼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당량의 캡사이신을 먹었을 때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어요. 풋고추를 한 3개 정도 먹게 되면 위염이 있어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풋고추를 많이 먹으면 좋아? 난 10개 먹을 거야. 그러면 없던 위염도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이 위에 도움이 된다와 아니다 자극이 된다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한의학에서도 매운 음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우리가 감기 걸리면 매운 음식 먹고 콩나물에 고추장 확 풀어가지고 땀을 쫙 풀려야지 낫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. 이 매운맛이 어떤 거냐면 뭉쳐있는 기운을 발산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뭉친 기를 풀어주고 또 우리가 왜 화병 걸리시는 분들 가슴에 기가 뭉쳐서 여기 아프다고 얘기하시잖아요.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려 하는 게 바로 이런 그 성질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응어리진 염증을 풀어주는 게 캡사이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염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염증이고 덩어리가 뭉친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. 식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. 그래서 위 점막이 건강하다면 어느 정도의 매운맛은 위염에 뭐 도움이 된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. 다만 매운 음식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금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위산분비가 촉진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점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염이라든지 궤양을 유발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매운 거 땡길 때 꽤 자주 있어요. 또 매운 거 먹고 나면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매운 게 땡기는 날엔 우리가 잠자기 전에 좀 피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만 드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. 매운 음식으로 과식은 절대 금물인 것도 잊지 마세요.